빅토리아는 꿈이 뭐예요? 진짜? 저요? 일단 집 살 거예요. 아, 집. 네. 그리고 빵집 할 거예요. 빵집. 빵집. 아, 저 뻥집으로 하고 있어요. 예. 뻥집, 뻥집. 네, 여기 치킨 해주세요. 없어요! 뻥이야! 여기 가만 있어봐. 라면. 없어요! 뻥집, 뻥집. 뻥집, 뻥집. 몇 그 많은 것 중에서 빵집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커피, 빵 그렇게 네. 먹잖아요. 네. 제 소원은 지금 솔직히 빵집만 있고 이런 커피숍 이런 거 아니면 레스토랑 네. 아니면 이런 거 뭐 뷔페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커지게 보니까 건물 하나에 다 있는 거 있잖아. 네. 점점 커져요. 제 꿈은 네. 그냥 빵집인데 음식도 팔고 그리고 점점 한식도 팔고 중식도 팔고 뭐 점점 사람들 아, 들어가면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뭐 모든 사람들 무슨 어느 나라 사람들 와서 다 이렇게 즐겁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건물 들어 새 붙으니까 잘 되면 새 올린다 DC 연예인 DC 해줄게 지금 돈 모은 거는 계속 중국으로 보내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도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도 또 은행에서 또 저기 아 은행에 놓고 네. 아무래도 돈 바꾸면 환율도 때문에도 좀 돈 여기서 또 돈이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또 서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래서 세금 네. 오 세금 지금 표정 봤어요? 네. 아, 표정 봐요. 현실적인 표정 나왔다. 수수료 아니에요? 아 수수료. 뭐 한국말 헷갈려 죽겠어요. 몇 달 전에 엄마가 네. 좀 이거 뭐 돈 좀 보내라고 네. 보냈죠. 보냈는데 통장에 막 이러고 있으면은 슉 이렇게 줄인 거예요. 아니, 보내, 보내니까. 어. 아니 사실 우리 벌써 이제 우리 니쿤만 해도 빅토리아만 해도 아이돌 몇 년 차 이상이 돼서 사실 국민들이 또 궁금하시는 거예요. 많이 벌었나? 맞죠. 예, 많이 벌었잖아요. 아, 저 왜 봐요? 저 아니에요. 네. 아, 왜 다 쳐다봐요? 아니 왜냐면 우리 그렇게 안 쓰는데 벌겠지. 네. 맥주 500을 안 사더라고. 이제 이랬는데 진짜 치킨을 내가 몇 번을 사는 거야. 양념치킨 되게 잘 먹다. 네. 맥주를 불컥불컥 먹고 막 그냥. 아, 낼게요. 작년에 니쿤이 CF 히트 모델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더 참 착한 거는 혼자 찍어도 멤버들이 다 나눠서 봤는데 아직도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저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매일 저기 대표님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매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그건 이제 약속된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네. 혼자 찍고 혼자 가져가면은 팀워크가 좀 깨질 것 같아서. 그 찬성 씨는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죠. 일 대비 가장 많은 건 찬성이 찬성? 웬만한 거 다 찬성한다고. 그렇죠. 휴즈는 이런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는 좀 제도가 다르죠? 저희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한 만큼? 예. 서로의 수입을 모르나요? 알죠. 대강, 알아요? 대강 알죠. 느낌상으로 누가 1, 2, 3위 정도는 이제 지금 1위는 누구죠? 휴즈에서? 현재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시원 씨. 역시 모델들 많으니까. 한때 잠깐 주춤했었는데 요즘엔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또 집도 또 1위잖아요. 집도 1위고 지금 현재 수입도 1위고 수입도 1위고 얼굴도 1위고 키도 1위고 다 1위고 다 1위고 돈이 몇 등쯤 하나요? 현, 수입? 아, 저는 라스트맨 많이 올랐죠? 이거 거의 못 받아요. 이거 안 줘요. 지금 방금 처음으로 MC가 야. 자기 프로그램을 이거라는 이거 많이 못 받아 완전 어이없다 표정으로 이거 차비랑 밥값 나온다 밥값 거마비 그럼 태국에서 찍는 것도 다 같이 나나요? 아니요 따로 해외에서 하는 게 그러면은 그럼 시원 이길 수 있나요? 그래도 시원 못 이길 수 있어요 시원이를 뽑지 그래요. 돈도 안 쓰는 잠깐만 돈도 안 쓰고 맥생맥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혼자 가고 형 먼저 갈게요. 그럼 계산할 줄 알았다고. 포커 두 개로 양념치 계속 치죠. 야 나 싸갈라 그랬다고. 아니,